아, 물놀이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야, 물음아, 너 뭐 하냐? 네? 아니, 뭔가 당연한 건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아니, 물과 기름 항상 섞이지가 않는 거죠, 이거? 아, 진짜. 물은 물이랑 친하고 기름은 기름이랑 친하니까 그렇지. 멍청아. 아, 얘네가 안 친해서 안 섞이는 거야? 그럼요. 그러면 너네도 맨날 투닥투닥거리면서 싸우니까 너네도 물과 기름이겠네. 그럼 누가 물이고 누가 기름이야? 아니, 느낌이 형이 당연히 느끼하게 생겼으니까 기름이죠. 자, 기름 들어. 야. 기름이. 야. 그리고 나는 물음이니까 물이죠. 그럼 무리수 많이 던진다, 너. 아니야, 무리수 아니야. 아니, 헛소리 하지 말고 잘 들어봐요. 물은 극성 분자고 기름은 무극성 분자인데 분자는 비슷한 성질들끼리 뭉치려고 하니까 물과 기름이랑 안 친하다고 한 거죠. 오, 공부도 했나 보다. 야! 멋있다. 아, 형들. 어? 아, 그러면 보면은 물과 기름이 같이 있으면은 항상 기름이 뜨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궁금하네. 그러게요. 알아보러 가볼래? 우와, 좋아! 가볼래? 야! 가보자! 갔다! 오이랑! 그 자체로는 절대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 그리고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건 물과 기름 중 기름이 늘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밀도 때문이죠. 밀도란 일정한 면적 내에 빽빽이 모인 정도를 말하는데요. 이 밀도의 개념을 세상 알기 쉽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승합차! 그리고! 하나, 둘, 셋! 우자! 보성중학교 흥부자 친구들과 말이죠. 12인승 승합차에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학생들로 꽉 차있는 이 승합차는 빽빽이 들어있는 정도가 크다! 즉, 밀도가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몇 안 되는 사람들로 훤하니 빈 공간이 많을 땐 밀도가 작다고 할 수 있죠. 밀도는 물질의 고유한 양인 질량을 물질이 차지하는 크기인 부피로 나눈 값으로 물질을 구별하는 중요한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달리기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톡톡씨. 문득 이 메달이 진짜 송금일까? 궁금해졌다면 바로 밀도를 구하면 되는데요. 금메달과 무게가 같은 순금을 물이 꽉 찬 두 개의 수조에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런데 왜 물질을 구별하기 위해 밀도를 구하는지 모르신다면 그 이유를 먼저 알려드리죠. 밀도는 같은 종류의 물질일 때 크기와 양에 상관없이 늘 일정한 값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질량과 부피가 다른 두 개의 알루미늄이라도 물질이 같다면 밀도는 항상 2.7로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죠. 즉, 금메달이 100% 순금이라면 무게가 같을 때 부피 역시 같아야 한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자, 턱턱씨의 메달은 광이온? 멍쏘사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했던가요? 물이 더 많이 넘쳐버린 금메달 수종.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다? 이 금메달에는 금과 밀도가 다른 어떤 금속이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밀도는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지표가 된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왔어. 기름이 항상 물 위에 떠있는 이유를 알아볼까요? 여기 똑같은 잔에 위스키와 물이 각각 담겨 있습니다. 이 두 액체를 빈 잔들과 주변 사물을 이용해 최소한의 횟수로 바꾸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함께 도전을 외쳐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도전! 위스키를 빈잔에 먼저 넣는다. 물을 위스키잔에 일단 바로 넣는다. 그 다음 위스키를 다시 물이 들었던 잔에 넣는다. 야. 이게 무슨 원리죠? 이게... 예. 분배. 아, 분배 법칙이요? 야, 분배 좋습니다. 분배 법칙. 도전. 도전. 궁짝짝 궁짝짝. 입에 먹으면 다음에. 먹으면 다음에. 자, 잔을 바꾸시고요. 아, 이렇게 하면 액체를 바꿀 수 있다. 어.
여기 담으면 돼요. 아 여기 아 흘리면 안 되죠. 아, 아. 빠르게 담아야 되는데 실수하셨어요. 이거를 담갔다가 담갔다가 예. 담갔다가 이제 이거를 조금씩 담기잖아요. 네. 아 네, 이걸 이렇게. 약간 우물을 푸듯이. 그죠 그죠. 도구가 있지만은 저는 사실 원래 도구 같은 거 잘 쓰지 않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하늘에 띄어서 얘네들이 이제 중력에 주고 이제 하늘에 툭 떨어지겠죠. 떨어질 때 제가 잔을 꺾어서 그 순간에 이걸 다 받아내는. 하나 둘 셋. 그렇지. 아 손에 지금 굉장히 좋았는데. 네. 이 각도만 잘 맞으면? 각도가 조금만 더 맞았으면 100% 성공률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게 실패했네요. 네. 각도만 잘 맞추면 됩니다! 뭐가 좋을까요? 어. 오. 아 근데 이거는 하면은 야 굉장히 새롭습니다 지금. 우와! 오! 야! 오! 오! 와! 됐네요. 근데 좀 색깔 좀 많이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딱 맞아 지금. 이게 스펙트럼을 이용해야 돼요. 스펙트럼. 삼색 원소. 네, 그렇죠. 삼색 원소 뭐가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초록색. 예, 그렇죠. 네. 아, 이건 무슨 위스키죠? 이게 이제 그 바다 느낌 그 이제. 아, 물이다. 네. 아. 거리에서 만난 싱크빅 돋는 의견들. 아,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오늘의 주제인 밀도를 이용한 정답은 없었는데요. 자, 밀도를 이용한 두 액체의 위치 바꾸기. Open your eyes. 잘 보세요. 물과 위스키를 만나게 한 뒤 카림막을 살짝 빼주면 오! 위스키는 물 위로, 물은 위스키 아래로 알아서들 이동하는 두 액체. 이것이 바로 밀도차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말씀! 물의 밀도를 1로 봤을 때 물질의 밀도가 1보다 크면 가라앉고 1보다 작으면 뜨게 되는 간단한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그렇다면 세 사람이 궁금해했던 물과 기름에 대한 답도 이미 나온 셈이죠. 기름 역시 밀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두 액체가 섞이지 않을 뿐더러 기름이 항상 물 위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와, 우와, 우와 완전 신기해. 우와, 신기 반기. 그러니까. 야 얘들아, 형이 더 신기한 거 하나 알려줘. 예. 궁금해? 궁금해요. 궁금해? 물음이 궁금해. 궁금한 사람은 쉬어. 궁금해서 묻고. 울었으니까 형이 알려줄게. 너네 무지개 본 적 있어? 무지개? Somewhere on the rainbow. 그 무지개요? 그래. 아 옛날에는 비 온 다음에 많이 봤는데 요즘은 못 봤어요.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형이 실내에서도 볼 수 있는 무지개를 만들어줄게. 실내에서도? 아니, 응. 아니 뭐 형이 무지개를 만들어. 형 잘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먹는 것만 잘하지 또.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냐? 형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 밀도를 이해하면은 무지개찜이야 금방 만들 수 있다니까. 너네 딱 기다려. 진짜인가? 밀도. 실내에서 무지개를? 좀 뭐 먹으러 간 걸 수도 있어요. 그지. 물엿과 에탄올 등 다양한 액체로 무지개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록색 색소를 넣은 물엿을 시작으로 글리세린, 포도주스, 물비누와 맹물, 그리고 식용유와 에탄올을 넣어주면 다 섞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오, 나름 견고한 7층 무지개탑 레인보우 타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역시 액체의 밀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어때? 우와, 멋있다. 멋있어.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7층 완전 멋있어. 우와, 이게 바로 그 미르톡톡 7층 무지개탑? 우와, 멋있다. 톡톡이 형, 또 다른 실험도 보여주면 안 돼요? 돼지. 돼요?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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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돼지. 웃지 마. 밀도를 더 밀도 있게 알아보는 실험 하나 더. 만약 같은 물질이라면 이것에 따라 밀도가 변하기도 한다. 정답은 바로 온도입니다. 이번엔 똑같은 맹물이지만 하나는 차가운 물, 하나는 뜨거운 물이라는 조건을 주었죠. 찬물과 더운 물 사이에 가림막을 씩 빼볼까요? 차가운 물은 아래에 그대로, 뜨거운 물 역시 위에 그대로
서로 섞이지 않고 분리된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들이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부피는 늘고 밀도는 작아져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른 액체도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느냐고요? 그래서 준비해드렸죠.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 I love 우유 좋아 우유입니다. 온도가 다른 두 우유를 역시 같은 방법으로 쳤더니 위 아래 위 위 아래로 정확히 분리 성공. 어때요? 눈으로 보는 밀도 참 신기하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제각각의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물질을 구별하는 중요한 특성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고체의 물질은 분자들이 매우 빽빽하게 모여있는 상태이므로 밀도가 가장 크고 액체는 고체에 비해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 고체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기체 상태에서의 분자들은 매우 자유롭게 플라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분자 간의 거리가 가장 멀죠. 물론 물질의 종류마다 밀도는 다 다르지만 이렇듯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밀도의 크기는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액체인 식용유에 고체인 얼음을 넣으면 얼음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은 것처럼 말이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유독 액체와 고체의 밀도 크기가 바뀌는 단 하나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기름이 아닌 물에 얼음을 띄우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얼음은 물에 가라앉지 않고 표면에 동동 뜨게 되는데요. 물에는 잘 떠오르던 얼음이 왜 기름에는 가라앉는 것일까요? 물과 기름 그리고 얼음을 삼자대면 시켜봐야겠습니다. 헐, 이건 뭐 얼음땡놀이도 아니고 중간에 멈춰서 그야말로 얼음! 이 아이러니한 현상의 비밀은 바로 물의 특이한 성질 때문인데요. 물은 지구상에서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로서 액체 상태일 때는 얼음의 고체 상태일 때보다 밀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고로 물의 밀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얼음, 기름 순으로 밀도가 작기 때문에 얼음이 가라앉지도 완전히 떠오르지도 못한 얼음 땡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네, 우주에서 들어온 속보입니다. 토성을 훔쳐 달아나던 도둑이 범행이 발각되자 토성을 물에 던져버렸는데 어라, 토성이 물에 동동 떴다고요? 우주에 나가 있는 토끼자, 이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부피는 무려 지구의 약 800배, 게다가 질량도 약 95배 큰 행성인 토성을 물에 던졌더니 여기 보시다시피 물에 동동 떠 있습니다. 비밀은 바로 밀도 때문인데요. 수소와 헬륨 등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진 토성의 밀도는 심지어 1보다 작은 0.69g per 세제곱센티미터로 태양계의 모든 행성 중 밀도가 가장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엄청난 크기의 토성이 스티로폼처럼 물 위에 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상 이지 뉴스 톡 기자였습니다. 아, 더울 때는 사이다가 최고야. 사이다 최고! 사이다 최고야. 아, 형 뭔 소리예요. 더울 땐 얼음이 최고지. 얼음을 그렇게 소심하게 먹으면 안 돼. 얼음은 남자처럼, 어? 이렇게 먹는 거고. 아, 머리야. 아, 머리 띵해.
야 무슨 얼음을 영화관에서 팝콘 먹듯이 먹냐고. 아니 어쨌든 이 음료수 위에 얼음이 동동 뜰 수 있는 게 이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이라니까. 이해했어? 아 그건 이해했어요. 아 근데 왜 유독 물이 왜 고체보다 밀도가 크게 된 거예요? 아 왜 겨울 때 강이나 냇가를 보면 물 표면부터 얼잖아. 응. 물 표면부터 얇게 얼어가지고 두껍게 얼어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듯이. 어? 이것도 밀도랑 연관이 있는 걸까요? 어? 그러게? 네, 느낌씨 정말 느낌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겨울철에 차가운 바람이 호수에 불게 되면은 호수 표면 온도가 4도씨가 되면은 가장 무거운 상태, 밀도가 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물은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던 따뜻한 물은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위로 올라온 물은 다시 냉각되면서 아래로 가라앉고 아래쪽에 있는 물은 또다시 위로 올라오는 순환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을 하면서 전체적인 호수 온도가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요. 전체 호수 온도가 4도씨가 된 이후에는 이제 호수 표면 온도가 0도가 되면은 얼음이 표면에서부터 생겨서 얼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수의 표면부터 어느 정도의 두께로 얼음이 얼면 날씨가 아무리 추워져 영하로 내려가도 두꺼워진 얼음이 오히려 단열재의 역할을 하게 되어 호수 밑바닥까지 어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데요. 만약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커서 얼음이 바닥부터 얼게 된다면 누가 얼음땡 좀 해주세요. 수중 생물들이 살 수 없게 되겠죠. 톡톡이 어디 간 거야? 톡톡이 형이죠. 톡톡이라면 어떡해요. 갑자기? 오면 다 이럴 거야. 누가 톡톡이래? 얘들아, 내가 마술을 준비했지. 짠! 마술? 그래. 흑마술? 아니, 이 작은 구슬들이 큰 구슬로 변하는 마술을 보여줄게. 어, 그런 게 있어요? 일단 그 전에 주문을 외워야 돼. 주문? 무슨 주문? 아수라 발발타. 어머, 다시 한번. 아수라 발발타. 이렇게 하면 돼요? 이 구슬을 일단 이 흙 가장자리에다 올려놔봐. 어, 가장자리요? 그래. 그러니까 이 구슬을 이렇게 놓으면은 이 작은 구슬들이 큰 구슬로 변한다 이거잖아요. 아니 아니야, 트릭이 있을 거야. 무름아, 눈 크게 뜨고 봐봐. 눈 크게 뜨고. 크게요? 어. 잘 봐. 떠야지. 일단 놔야지. 아수라 발발. 톡톡 씨의 말을 고지 곧대로 믿을 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주는 걸 보니 어이없는 속임수를 쓸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요. 위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보이는 건 모래뿐. 그런데 살살살 계속해서 모래를 흔들자 작은 구슬들은 사라지고 오잉? 큰 구슬 하나가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정말 작은 구슬 다섯 개가 모여 하나의 큰 구슬로 변한 걸까요? 우와, 이 마술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밀도를 이용한 마술이라니까. 그래, 이게 비록 크기는 작지만 밀도가 큰 작은 구슬은 이 흙 밑으로 들어가고. 아, 크기는 크지만 밀도가 작은 탁구공은 둥실 떠오르네요. 그렇지, 이것이야말로 고체의 밀도. 와. 아, 모래보다 밀도가 큰 구슬들은 모래 속으로 쏙. 반면 미리 모래 속에 숨겨두었던 탁구공은 크기는 크지만 모래보다 밀도가 작아 이렇게 모래 위로 두둥 하고 떠오른 것이죠. 네, 신호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고체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들의 밀도를 알기 위해서는 각 물질의 질량 그리고 부피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지 밀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세 가지 고체 물질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있는 게 쇠로 된 무게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준비한 게 유리로 된 유리구슬. 세 번째가 플라스틱으로 된 구슬, 이 세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신호등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세 가지 물체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물체들 그래도 크기가 어떤가요?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크기는 네. 거의 비슷합니다. 이 비슷한 물질들 이 세 가지의 질량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의 밀도 구하기 스텝 1. 질량을 구하라. 자, 이제 질량은 전부 다 측정을 해봤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어떤 거를 알아봐야 될까요? 부피. 부피. 그렇죠. 부피를 이제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모양과 크기가 다른 고체의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눈금 메스 실린더와 물이 필요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각각 40ml의 물을 채웠는데요.
물체를 넣은 후 불어난 부피를 통해 물질 고유의 부피값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무게추를 먼저 해볼 텐데요. 이 무게추 같은 경우 조금 무게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메스실린더가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집에서 실험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직접적으로 떨어뜨리시지 마시고요. 옆으로 살짝 기울여서 흘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피가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예. 지금 원래 제일 처음에 있었던 물 부피는 40ml였거든요. 예. 그러면은 톡톡씨가 한번 지금 몇 ml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겠어요? 46ml 정도 추가가 됐네요. 네, 6ml가 훨씬 더 부피가 증가한 거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리 구슬 투하! 메스 실린더의 눈금이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집어넣어보면 이번에도 부피가 좀 변화하였죠. 네. 자, 이번에는 느낌치가 한번 몇 밀리리터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유리구슬은 48. 48. 네. 네, 그러면 몇 밀리리터가 증가를 하였나요? 8밀리리터가. 네, 8밀리리터가 증가를 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플라스틱 공을 집어넣어 볼 텐데요. 플라스틱 구슬의 부피는 5밀리리터가 증가한 45밀리리터가 되었군요. 새 물체의 부피를 다시 정리해보면 플라스틱 구슬은 5ml, 유리 구슬은 8ml, 그리고 무게추는 6ml가 증가해 부피에서는 유리 구슬이 가장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밀도값을 구해볼까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앞서 구했던 질량과 부피값을 나누기만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밀도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인생 최대의 난제네요. 숫자만 보면 머리가 어지러운 톡톡 씨를 위해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무게추의 질량 50에 부피 6을 나눴더니 밀도가 8.3g per ml, 유리 구슬은 20 나누기 8, 2.5g per ml, 플라스틱 구슬은 1g per ml의 밀도값이 나왔습니다. 무게추가 질량이 더 나갔는데 유리 구슬에 비해서 부피는 유리 구슬이 더 올라갔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밀도라고 하는 거는 어느 부피 안에 네. 입자가 몇 개나 들어 있는지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어요. 유리 구슬이랑 무게추와 달리 플라스틱 구슬은 물에 다 잠기지 않고 일부분 떠 있는데도 부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실험을 통해서 구했었던 플라스틱 공의 밀도는 1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이라고 하는 값은 물이랑 동일하죠. 플라스틱 공을 보면은요, 물 위에 약간 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떠 있는 부분을 물속으로 전부 다 집어넣어야지 완벽한 부피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다 물에 넣고 부피를 다시 측정하면은 플라스틱 공의 부피는 6ml가 되게 되죠. 즉 질량이 5g 그리고 부피가 6ml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공의 밀도를 가게 되면은 0.83g per ml. 그러니까 플라스틱 구슬이 물의 밀도인 1보다도 작았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었던 거네요. 이야. 우와. 이야. 이야. 하하, 재밌다. 형들, 촉형 느낌이야. 어, 풍선, 나도 풍선 줘. 풍선? 어. 아, 풍선. 알았어, 자, 입으로 불어봐. 역시 형들이 나 안 챙겨줄 리가 없지. 이거 이거. 형들이 막내를 놀리는 냄새가 나는데요. 어? 형들, 아, 내 풍선 안 뜨잖아. 왜 불량 줘 나한테? 아니야, 오늘 하루 종일 밀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또 속아? 이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기체를 넣어야 풍선이 뜨지 않겠어?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어, 그럼 나 풍선 저 잠깐 줘봐요. 풍선, 어? 풍선 줘봐요. 25도씨의 일기압에서의 공기의 밀도는 약 1kg per 세제곱미터이고요. 헬륨가스의 밀도는 공기의 4분의 1 내지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늘로 밀려 올라갈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체 역시 종류마다 밀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평균 나이 26세의 이 성인 남자들처럼 풍선 때문에 싸우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 오늘 어쨌든 밀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봤으니까 다음 주를 위해서 멋지게 구호 한번 외쳐보자. 오케이, 밀도 궁금해서
묻고 과학을 느끼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지 사이언스. 만약 지구에 중력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힘 중 하나인 중력. 이 중력의 파워는 얼마나 대단할까? 눈으로 보고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중력의 A to Z를 이지 사이언스에서 확인하세요. 풍선 줘. 아 풍선 줘. 아 풍선 달라고. 아 풍선. 아 풍선 달라고. 아 예. 파랑이 하나 더 있다. 다행이다. 무리를 아닙니까 거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막 기름 막 이런 거 할 때는 웃어도 되나요? 이것이야말로 고체의 밀도.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삐지. 그럼 나는 밀도를 더 알아보러 갈 거야. 네. 이나 나도 한 번.